네, 저는 오늘 그 Living with AI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정보학과 이준환이고요. HCI를 전공했습니다. 그 AI 딥러닝 빅데이터, 이제 최근에 관련된 발표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발표를 들어보시면 항상 이런 그림과 수식으로 가득한 강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런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로 그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화형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소셜 로봇 같은 것들도 이제 활발하게 개발 중이고요. 뭐 이제 대표적인 대화형 에이전트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챗봇 같은 것들도 이제 대화형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등장하는 이런 소셜 로봇들은 굉장히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동반자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소셜 로봇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왔지요. 그래서 사용자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면서 여러 일상을 돕는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영화 아마 다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미래의 컨버세이셔널 에이전트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는데 이런 미래가 진짜 가능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그 많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구글에서 데모한 플렉스죠.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you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자, 이거는 앞에서 본 것과는 사뭇 다른 좀 진보된 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이제 이 동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이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실제 샵에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 것을 데모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데모를 위해서 조금 많이 튜닝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기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휴먼 AI 인터랙션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AI 연구는 이제 알고리즘 성능 향상, 기능 개발에 주로 관심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최근에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이제 관심사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로봇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시키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떤 관계로 서로 인터랙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연구에도 사회과학적인 시각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uman AI Interaction, Human Robot Interaction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로봇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컴퓨터사 소셜 액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를, 여기서 이제 컴퓨터를 이야기하는데, 실제 사람처럼 인식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컴퓨터를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행위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TTS 같은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이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소셜 큐를 적용해서 인터랙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과 컴퓨터, HCI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죠. 사람과 로봇, 그다음에 AI와 사람과의 그 상호작용 이런 데에서는 여러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과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에이전트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고 에이전트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에이전트가 유머를 해야 되는지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의인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MU에서 카네기 멜론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인데요. 링귀스틱 마커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영어에 보면 해칭, 백채널링, 디스코스 마커와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uess, 어허 뭐 이런 거. 아까 앞에 구글의 데모에서도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을 때와 안 사용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2x2로 만들어서 디스커스 마커가 없고 해칭이 없는 사례와 디스커스 마커가 있고 해칭이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때 진행되었던 사용되었던 로봇이 그 저 요리를 도와주는 그런 헬퍼의 역할을 하는 로봇이었는데 이런 디스커스 마커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신뢰가 높아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여러 사회적 행위들을 이제 그 사람과 AI의 인터랙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저희 연구 관심사를 바탕으로 최근에 수행했던 그리고 이제 수행 중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지난 총선 때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또 선거 결과를 알려주는 로봇 기자를 만들었습니다. 예, SBS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총선 3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총선 당일 오전부터 총선 마감 전까지는 투표율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출구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발표가 된 이후에는 출구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오면 개표 결과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용자 리퀘스트에 따라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로봇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보자들의 당선 확률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필요한 형태로 전달하는 퍼스널라이즈드 된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큐레이터 역할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때 사용한 그 이제 저희가 카톡 베이스로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사용했던 챗봇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둔 건데 이제 한번 보시면 뭐 예컨대 이제 서초을이라고 아침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 투표율은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출구조사가 진행된 후에는 서초의 결과라고 물어보니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박상중 후보의 당선이 예측되어라고 알려줍니다. 강남갑이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이제 오후 한 8시쯤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개표가 1.4% 진행이 되고 있고 누가 1위고 그 다음에 누가 2위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접전 지역에 대한 정보들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이내 접전 지역을 계산해서 알려준 후에 버튼을 클릭하는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관심 있는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많이 관심을 가졌던 나경원 후보들의 당선 확률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 그때도 인기 있었던 후보가 이제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관심사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챗봇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서버가 그 접속자가 폭주해서 밤 지금 10시 50분, 57분이죠. 한 10시, 거의 11시 가까이 돼서 서버가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버가 크래시가 됐는데 그때 이건 제가 잘 아는 연대 교수님께서 이제 캡처를 해서 인터넷, 저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를 제가 가져와서 썼는데 이제 홍준표, 김부겸 왜 대답을 안 해? 너 자니? 나도 졸려? 나리야 일어났어. 여기 이제 오타죠. 그랬더니 I mean 일어났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서버를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홍준표라고 물어봐서 제대로 답이 나오니까 이제 일어났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사라는 컴퓨터사 소셜 액터스라는 그런 프레임과 굉장히 부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챗봇이 그 이제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셜 액터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동반자적인 역할을 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챗봇 연구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카이에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는 그룹 토론을 증진하는 챗봇 모더레이터 이런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룹 단톡방과 같은 온라인 그룹 토론에서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잘 이해를 할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스크린샷에서도 보면은 뭐 대답을 안한 사람을 다 세봤다는 그런 이야기라면서 사진을 올렸죠. 모든 참여자, 이런 그룹 토론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지가 않습니다. 다수의 방관자들이 존재하고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프리라이더들이 생기죠. 이런 구성원 참여의 불균형은 긍정적인 그룹 다이나믹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오거나이징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데스크탑 컴퓨터 같은 것들 사용되면 이런 이메일 메시지에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정보들이 오거나이즈 되고 이제 스레디드 된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그 주제나 이슈에 따라서 정렬된 그 스레디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다수의 메시지가 혼재되는 언스레디드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는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답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 위에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도 사람들이 그저 위에 있는 메시지에 내가 대답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대화에 참여하는 걸 이제 꺼려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게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메시지를 주제별로, 구성원별로 구조하고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모더레이팅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금세 대화의 주제를 놓치고, 이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그룹 토론을 도와주는 챗봇 모더레이터를 구현을 해보았는데, 그 일단 단톡방에 그 챗봇이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관리, 모더레이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첫 번째 모더레이팅은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효율적인 토론 절차를 보장하면서 그때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제 이끌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들을 말을 할수 있게 장려하는 것. 그래서 그룹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모더레이션이고요. 그세 번째는 이제 개개인의 의견을 오거나이즈하고 서머라이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런 이제 전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하는 모더레이터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용됐던 예인데요. 이제 여기 빨갛게 그 박스로 쳐놓은 부분들이 이제 모더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챗봇이 모더레이션을 하는 예인데 A와 D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소극적인 참여자에게 의견을 직접 물어봅니다. 뭐 이제 그 최의 의견은 최 씨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던가 이제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참여자들 참여자별로 의견을 요약하고 이제 정렬해 놓은 것이죠. 김의 의견은 무엇이고 리의 의견은 무엇이고 최의 의견은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해시태그 형태로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C와 E의 경우에는 시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 디스커션을 앞으로 이제 한 8분 동안 해봐라. 뭐 그다음에 E에서는 1분 남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전체 토론 내용을 F에서 역시 이제 해시태그 형태로 요약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이제 챗봇이 중재한 토론에서 참여자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생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중재자 챗봇이 참여자들을 더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것. 근데 이제 오픈 디베이팅 테스크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챗봇이 중재한 토론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인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중재자 챗봇의 역할이 이제 과제 특성별로 달랐는데 이제 추정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제보다 의사결정이나 자유토론 과제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이제 페르소나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건강 증진 챗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요즘 헬스케어, 그러니까 HCI에서도 중요한 토픽인데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시스템 뭐 이런 쪽에 이제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늘고 있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특히 타겟 유저별로 상황별로 선호되는 페르소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 연구에 하면 이건 이제 챗봇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 정신 건강과 같은 질병 관리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고요. 운동과 같은 행동 변화에서는 섬세함이 훨씬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노인과 같은 하이리스크를 대상으로 할 때는 공손함 같은 것들이 이제 선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야의 챗봇을 만든 이런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든다고 할 때도 그때 상황에 맞는 챗봇의 페르소나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는 저희가 이제 푸드 저널링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는데 푸드 저널링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최근에 건강관리 앱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먹은 음식 같은 거 계속 기록하면서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뭐 그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것 데이터를 계속 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기록을 잘 안 하죠. 귀찮아서 안 하기도 하고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챗봇이 계속 실제로 챗봇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챗봇이 지금 기록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무시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연구에서 이제 푸드 제너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이 챗봇의 페르소나 가족 구성원의 그 성격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챗봇에 적용이 된다면 실제로 푸드 저널링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아질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참여자의 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면은 뭐 아부라는 단어를 쓰네요. 아마 이 가족만이 쓰는 어떤 독특한 언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부 짱이에요 뭐 이런 말도 있고 사진 있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족이 쓰는 언어 습관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미지 기반 데이터 수집률이 증가가 되고 컨텍스트얼 인포메이션 수집률이 증가가 되고 유저 인게이지먼트도 증가가 되고 챗봇에 대한 이모셔널 어태치먼트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에 이제 이렇게 그 가족의 메타포를 사용한 그런 페르소나를 적용했을 때 훨씬 그 데이터 수집 퍼포먼스가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사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인데요. 지금 저희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제 그 연구가 진행 중인데 일반적으로 챗봇을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나리오 모델입니다. 시나리오 모델이라는 거는 그 요 뒤에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하이에라키를 다 짜두고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주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이에라키를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런 챗봇들은 목적을 가진 대화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따라가게 하면서 그 챗봇이 그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문제는 대화의 범위가 제한되고 자유발화가 이루어질 경우 시나리오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이 시나리오로 그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실제로 대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 되죠. 자연스러운 대화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유롭게 자유발화만으로 이제 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목적성을 가진 대화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엘리자라는 그런 굉장히 오래된 이제 챗봇이 있는데 이 챗봇을 써보면 사용자가 이야기한 것에 이야기한 것에서 이제 몇 가지 엔티티를 뽑아서 그 다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면 또 그 다음 질문을 던지고 계속 꼬리 이어가기 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진 뭐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적성을 가진 시나리오들은 챗봇들은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엉뚱한 발화를 하게 되면 폴백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에러 메시지처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대화 모델을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그 대화 모델을 만들고 지금 이거는 버트를 이용을 해서 발화를 분류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화 모델 답변을 대화 모델에 따른 답변을 하는 사례인데 여기에서 뭐 텔레그램에 저희 동영상이 유포되었어요. 뭐 그러면 어디에 신고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뭐 아는 선배가 저에게 야한 메시지를 보내요. 뭐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 내용들이 이제 그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대화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거는 버트를 통해서 사용자의 자유발화를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을 하게 하고 자유발화된 대화를 시나리오의 적절한 지점으로 연결하게 하는 그래서 시나리오의 장점과 자유발화의 자유도를 결합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챗봇의 한계를 지금 극복 AI를 이용해서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직 개발 중이라 완전한 데모는 준비되어 있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목적성 대화에서 주제를 벗어나는 대화를 주제의 틀로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대화형 에이전트가 첫 번째 건 대화형 에이전트가 성범죄 피해자의 자기 노출의 버든을 줄여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10대 성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카운셀링 챗봇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로봇의 아이스 브레이킹 유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연구들
그 다음에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대화형 에이전트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것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대부분 여성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가 얼마나 이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연구 그 다음에 온라인 서베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하기보다는 챗봇이 질문을 던져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 같은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과 AI가 사람의 여러 이제 행위들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연구들 그 과정에서 그 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더 개선된 페르소나나 성격이나 아니면 인터랙션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중식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HCI와 AI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그 제 HCI 수업에서 항상 강조해 왔던 것인데요. 우리가 연구하는 거는 휴먼 컴퓨터 시스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HCI 연구자는 이런 관계에서 인터랙션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HCI를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페이스는 HCI 연구에서의 이제 어떤 아티팩트 연구, 물질적인 연구에 한정되어 버리는 거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건 그것보다 이제 좀 더 폭이 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휴먼 AI 인터랙션에서도 HCI 연구에서 HCI 연구자들이 AI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HCI 연구자들이 AI 연구를 한다면 역시 휴먼과 AI 사이의 인터랙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AI가 어떤 인터랙션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AI와의 관계 연구에서부터 시작점을 잡아야 될 거고 그 관계를 맺고 함께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HCI 연구자가 AI를 연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카사 프레임워크가 제안하듯이 행위자로서의 AI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네기 멜론의 AI 스쿨에 가보면은 이런 AI 스택이 올라와 있는데요. 매우 잘 만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저희 연구를 설명할 때 많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AI는 컴퓨팅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컴퓨팅 기술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그 위에 디바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매시브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가 있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고 머신러닝을 하면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모델링을 바탕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할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플래닝과 액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위에는 크게 두 축으로 이제 카네기 멜론에서는 나뉜다고 설명을 하는데 한쪽은 완전한 자동화, 오토노미로 가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은 휴먼 AI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연구를 한다면, HCI 연구자로서 AI 연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위쪽에 있는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래 레이어에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휴먼 AI 인터랙션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인터랙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환 선생님 본인 맞으시죠? 아직 그 로봇 네. 아니시죠? 아, 네.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 하이브리드 모델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 퍼스오나를 설정하는 건강 보도 흥미로웠는데 그 가족
클라우드의 그런 어떤 성질들을 익스트랙트를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이제 먼저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연구자가 가족을 만나서 이제 여러 그 채팅 히스토리 같은 거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이제 답변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화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연구이지만 그 가족의 페르소나라는 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